이제 17장을 보세요. 자왈 인지 생야의 직하니. 사람이 생, 살아가는 이치는, 사람의 본래 삶의 이치는 직하니, 정직한 것이니, 곧은 것이니, 망지 생야는 행이 면이니라. 망자는 이게 거짓될 망자거든요. 거짓으로 하면서도 살아가는 것은, 살아남는 것은 행이면이니라. 요행으로서 죽음에서 면할지니라. 면하는 것일지니라. 이게 뭘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 요행으로 거짓말만 하면서도 묘상하게 잘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그거를 공자님이 제자들한테 깨우치라고 이렇게 한 말씀 던진 거라고 볼수 있죠. 정자왈 생리 본직하니 사는 이치가 본래 굳은 것이니 망은 불지가로되 망이라는 것은 바르지 못 굳지 못한 것이지만은 역생자는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것은 행이면이라 다행으로 죽음에서 면할 뿐이다 이거죠. 거기에 그 귀산양씨왈 고기추를 잠깐 볼까요? 인지생야직이라. 사람의 사는 것은 정직한 것이라. 시로 이러므로 군자 무소왕이 불용직하니.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가는 곳마다 정직을 쓰지 않음이 없었으니. 직즉 심득기정이라. 정직하게 되면 마음도 그 발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인이 유자의 상시 무광하니 소위 양기지겨라. 옛날 사람들이 그 유자의 즉 어린 아이한테 항상 그 속임이 없는 것으로 보여줬으니 소위 양기지겨라. 그것은 곧 고듬을 정직함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더라 이거죠. 소위 직자는 그러니 이른바 그 고듬이라는 것은 공천하지 호의 불비사원이라. 천하의 호우를 공적으로 해서 사적으로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이거죠. 세상에 옳고 그름을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이 바로 직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 유자 상시 무광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이제 다 이제 그렇지만은 아이들한테 애들이 막 울면은 어비 저기 호랑이 온다 하잖아요. 그건 어려서부터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반대의 일화가 맹자의 어머니께서 하루는 그 맹자 사는 동네에서 돼지를 잡는 소리가 꽥꽥하고 소리 지르니까 저거 뭐 하는 겁니까? 돼지를 잡는 소리란다. 왜 잡지요? 너한테 고기 먹여주려고 잡는단다. 그래서 고기 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맹자의 어머니는 자기 뭐를 팔아서라도 고기를 사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어려서부터 거짓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 신뢰가 연려전에 있어서 그것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요즘은 이게 상시 무광이 아니라 상시 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어려서 젖도 안 주면서 젖꼭지만 물려주거든요. 그치요? 아이한테. 그잖아. 입에 그냥 물려주잖아. 거짓, 가짜, 그걸. 그런 것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지생야직이라는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자왈 인지생야직하니 망지생야는 행이면이니라. 정자왈 생리 본직하니 망은 불지갸로되 이 역생자는 행이면이니라.